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금 여기 겐트고지라고 보이는 곳에 와 있고요. 지금 이쪽에 사당을 찾아서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쪽이 여기가 이가단 본부일 텐데 여기 가기 편하게 이쪽 사당 먼저 찍어 놨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전기 화살 쏴야 되는데 지금 화살이 전기는 없죠. 불도 다 써버려가지고 대략 난감합니다. 일단 이쪽 말고 이쪽을 먼저 가볼까 해요. 여기는 사당일 것 같고. 그러려면 여기 마곡간에서 출발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가단 본부를 지금 털까도 고민해 봤는데 딱히 지금 안 털어도 될것 같거든요. 뭐냐 이건 설원늑대라고 있네요. 왠지 들켜서 쫓기는 느낌인데. 아니구나. 여기도 설원늑대. 여긴 순수하게 박스가 있어서 왔는데. 아이고, 또 들켰네요. 자, 이쪽 아래로 가면은 뭐가 있지? 워프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온 김에 약간만 둘러보고 있습니다. 산 위로 올라가는 바람 나오는 게 있었던 것 같아서. 올라왔더니 디젤 보스. 옥타가 있는데 귀찮네요. 왜 반사가 안 되지? 됐다. 요거 진짜 보물상자인가 보네요. 보물 옥타가 가끔 있는데 개드의 양손검. 국자 버리고 지금 용 나오는 사운드거든요. 하늘에 용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참고로 저기 옆에 구체들은 전기라서 다가갔다간 통보이 됩니다. 어차피 거리가 생각보다 엄청 멀어서 바닥까지 떨어지는 게 드물긴 해요. 용은 잡을 수 없는 몬스터라서 화살로 미친 듯이 쏴봐요. 그냥 뭐 피부 조각 같은 거 하나씩. 떨어지고 끝납니다. 거의 지형지어 먹을 군비라서. 그냥 산에 탔네요.
기사에 장 같은 건 없어도 되니까 됐고. 망가진 가디언. 요거는 얼음록. 바이록 다음에 얼음록이죠. 대충 이런 위치고, 이쪽 위쪽에 칼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는 라이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주변인가? 이건 또 언제 찍어놓은 사당이래. 아, 아까 여기서 올라온 거구나. 늑대가 쫓아오고 있었네요. 일단 온 김에 지금 돌고 있는데, 이거는 뭐지? 보통 바람 나오는 구멍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바람 나오는 구멍 맞네요. 아, 뿔소라고 있는 건가? 위치가? 나뭇가지 필요 없고요. 자, 일단 요쪽 이니까. 아, 여기 전기 몬스터랑 리잘포스. 리잘포스 잔뜩 있을 거라서 안 갈 거예요. 맞네요. 맞아. 저기 여기가 리잘포스 잔뜩 있는 그 위자불인가 뭔가 걔네들이랑 잔뜩 있는 곳이라서 지금 당장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용이 지나가면은 날아갈 수 있도록 바람이 올라옵니다. 네, 확실히 설산이라 그런가. 보물 상자가 많네요. 방금 리잘포스였는데 왜 가만히 있지? 여기 이렇게 바람 나오는 데가 많았나? 나비가 어디 갔지? 냉동 추추. 웬 전기야? 아, 전기가 아니라 얼음인가 보네요. 이건 뭐지? 돌이 9개가 있는데 10개? 아하, 깨달았습니다. 이게 들리겠네요. 코로그 열매.
수수께끼 대충 뭐 넣으면 되겠죠? 저는 쟤네들이 참 마왕을 잡으러 갔으면 진작에 잡았을 것 같은데. 어? 여기까지 왔구나. 전기 화살만 있으면 딱이었을 텐데 없네요. 헐, 리잘포스네요. 저런 데 숨어 있어. 뭐 볼 거는 다 본 것 같고. 오프하죠 그냥. 자, 리토 마을에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워프 같은 거 하면은 여기 나무에 벌레가 달려있을 때가 있어요. 반대쪽이네. 리토의 마을. 여기 위에도 돌이 있는 게 고로그였네요. 저 위에도 있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죠. 기류가 있으니 기류를 타고 또 나비야? 안 되네. 자, 말을 불러서 타고 갈 건데 일단 잡초배기도 좀 다시 좀 하겠습니다. 여기가 은근히 요정이 잘 나오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추워서 그런가. 지금은 뭐 개구리가 계속 보이긴 하는데. 요정도 꽤 잘 나왔던 곳이라. 안 나오네요. 뭐 어쩔 수 없죠. 나무는 왜 복귀되어 있는 거지? 저야 뭐 도토리 얻으니까 좋긴 한데. 도토리래. 늑대 울음 소리가 강아지 같지? 붉은 달이 안 떴는데 다 정상화돼 있네요. 아이고, 자살할 뻔했네요.
얻은 게 있으니까. 어? 이번엔 아이템이 안 나오네요. 자, 뭐 이 정도 있으면 됐고. 말해주세요. 말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계속 선택해야 되는 건 무슨 논리일까요? 자, 이쪽으로 가는 방법이랑 이 위쪽으로 가는 방법이랑 차이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쪽으로 가보죠. 아래쪽으로 가면은 밑으로 가니까 위쪽으로. 이쪽 길인 것 같아요. 맞겠죠? 여기도 뭐 좀 위험한 데로 가는 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데자뷰가 느껴지지? 많이 해봐서 그런 건가? 저 정도 돌이면 말이 죽지 않죠. 거대 말의 체력은 상상 초월이니까요. 저쪽에 탑이 보이고 있습니다. 설원의 탑인가? 마을 레터 몬스터가 있긴 했는데 일단 다 무시하고. 바로 옆에 있네요. 또 뭐 이 정도면 내려서 몬스터도 딱히 안 보이고 신기한데 원래 없었나? 헤브라의 탑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다 얼음에 쌓여 있죠? 요정이 네 마리. 4개쯤 던져주고 불쏘시개로 좀 앞에서 이게 장작에 맞으면 카운트에 들어가서 이런 뒤로 가가지고 처음부터 올라가야 되네요. 이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조금 쉬고 장작을 이용해서 여기서 상승기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나오기엔 장작이 좀 아까워서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999개 정도 모아봐야죠. 그나저나 화살 아까워 죽겠네. 테리한테 안 사고 저렇게 많이 모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70몇 개 있을 텐데. 헤브라이탑 활성화 시켰고요. 자, 이제 세 구역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산이죠. 올라와서 오면서 보니까 사당이 보였던 것 같은데. 여기네요. 이미 찍어놨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안 찍혀있네. 앞이니까 아니지, 화산 옆이니까 여긴 것 같고. 전 오이드래곤이네요. 세매에 가려면 드래곤들 뿔이 있어야 돼서. 여기도 없는 포인트고. 템프 삭제하고요. 보자. 딱히 뭐 없어요. 땅이 있다고 뜨는데 좀 가보죠. 사당. 여기 무슨 사당이지? 리자르 보스. 지겹네요. 뭐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 있는 거지?
산은 아니고. 사당인데 꽤 높았나 봐요. 하트 요정 한 마리 또 없어졌네. 지리를 좀 받아야 되는 포인트고요. 방금 제가 올라온 길 쪽으로 눈을 굴려야 되는데, 눈은 또 어디 있더라? 일단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좀 고민입니다. 왜냐면 여기 꽤 오래 걸렸던 것 같거든요. 포인트 잡아야 돼서. 일단 눈은 어딨어? 되는데 눈도 지금 안 보이고 있거든요. 아, 여기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가지? 아, 저기서 빠져버리네요. 그러면 대부분 다 절로 빠질 것 같은데 어떻겠더라? 기억이 잘 안 나서. 아, 여기 아니고 좀 더 위인가? 그냥 철이 있으면은 더 편할 텐데. 눈을 좀 굴려주면 커지긴 하는데. 귀찮아서. 여기는 또 어디로 가는 거일까? 빙고였나 보네요. 별로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대박. 자, 여기는 노키 미의 사당이고요. 포인트 찍었습니다. 다시 올라가려면 귀찮기 때문에 탑으로 바로 갈게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